제15장 은혜의 기피증. 나는 율법주의를 가까이서 많이 접해보았다. 나는 남녀가 함께 수영하는 것, 반바지 입는 것, 보석을 달거나 화장하는 것, 춤추는 것, 볼링을 치는 것, 일요일판 신문 읽는 것 등에 눈살을 찌푸리던 남부 근본주의 문화에서 자라났다. 후에 나는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미니스커트 시대라 학장은 치마 길이를 무릎 아래로 규제했다. 치마 길이가 아슬아슬한 학생이 있으면 여학생 처장이 무릎 꿇고 앉게 해 치마 끝이 바닥에 닿는지 확인했다. 여자들 바지는 소풍날 외에는 금지였는데 그것도 단정하게 치마 밑에 입어야 했다. 이에 뒤질세라 어떤 기독교 대학은 물방울 무늬 옷까지 못 입게 했는데 이유인즉 물방울 무늬가 선정적인 신체 부위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 남학생들에게도 나름대로 규율이 있었다. 머리가 귀를 덮을 수 없었고 수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데이트는 엄격히 규제됐다. 나는 4학년이 되기 전에 약혼했지만 약혼녀는 저녁 시간에만 볼 수 있었고 키스는커녕 손도 잡을 수 없었다. 학교는 학생들과 하나님의 관계까지 감시하려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매일 종을 쳤다. 자다가 들키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야 했다.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도 있고 기꺼이 교율을 지킨 학생들도 있고 흉내만 내는 이중생활을 터득한 학생들도 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볼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모든 교칙을 하나님의 율법과 결부지으려 했던 학교 측 태도다. 학장과 교수들은 66쪽짜리 규율집과 교내 체플을 통해 규율마다 성경의 원리를 근거로 끌어다 대려 안간힘을 썼다. 나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공부한 성경 인물들이 거의 모두 우리보다 머리도 길고 수염까지 길렀을 것이라 생각하니 남학생 장발을 적발하려는 교수들의 엉터리 시도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사실 머리 길이에 대한 규율은 성경보다는 학교 후원자들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과 더 상관 있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경은 록 음악, 치마 길이, 흡연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며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 편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규율을 복음의 일부로 제시하기 위한 학교 당국의 노력은 결연했다. 메시지 자체에 하위 문화가 섞여 들어온 것이다. 지금은 나도 엄격한 근본주의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다. 내가 잘못되지 않은 데는 그 공도 있을 수 있다. 엄격한 근본주의는 궤도 이탈의 한계를 그어준다. 혹 볼링장에는 살짝 빠져나갈 수 있어도 술이나 마약에는 아예 손댈 생각도 못할 것이다. 담배를 금하는 성경 말씀은 없지만 정부에서 경고에 나서기 전부터 이미 근본주의의 으름장 덕에 담배를 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다행한 일이다. 한마디로 나는 이런 특정한 규율 자체에는 별로 반감이 없지만 그것이 제시된 방식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다. 나는 외면적 행동 규정의 준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편이 아니었나 하는 강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나는 처음 접한 하위 문화에서 복음을 따로 떼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슬프게도 내 친구들 중에는 중도에 포기해서 끝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편협한 교회가 길을 막은 셈이다. 교회도 사회도 오히려 자유주의 쪽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이 시점에 율법주의의 위험을 거론한다는 것은 잠옷 망설여지는 일이다. 그러나 은혜의 위협 요소로 율법주의보다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율법주의는 신학대학이나 해병대 같은 기관에서는 통할지 모른다. 비은혜 세상에서 율법주의가 구조화시키는 수치는 상당한 위력이 있으나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큰 대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비은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거짓된 순결을 추구하는 율법주의는 은혜 기피증에서 비롯된 교묘한 잔꾀임을 알게 되었다.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도 얼마든지 그 핵심을 모를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니 일관성 있게 나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예수님을 가장 노엽게 만든 집단이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집단이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신상에 아주 근접하게 부합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그분은 토라, 즉 모세율법을 지키셨고 바리새인 지도층의 말을 인용하셨으며 공적 논쟁에서도 바리새인 편에 서신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격을 퍼부으셨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여, 소경된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무엇이 이런 분노를 유발한 것일까? 바리새인들은 요즘 언론에서 남부 근본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하나님을 따르며 정확히 십일조를 내고 토라의 세부 규정을 일일이 지키며 새로운 회심자를 찾아 선교사를 파송했다. 1세기의 상대주의자나 세속주의자와는 달리 그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했다. 바리새인들은 성적인 죄나 폭력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거의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맹렬히 비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독소와도 같은 율법주의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 잘 보여준다. 그 위험 요소들은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무어라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나는 그것을 찾느라 신약성경, 특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도덕적으로 해부하신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을 다 뒤졌다. 여기서 그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려 하는 것은 그것이 1세기 못지않게 20세기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율법주의는 내가 어렸을 때와 형태는 다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이 외면을 강조하는 것을 비난하셨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남들의 이목을 끄는 방편으로 전락한 사례는 역사에 얼마든지 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은 잠깐만 금식해도 굶주려 헬쓱해진 표정을 짓고 남들 다 보라고 떠벌리고 기도하며 성경 구절을 적어 몸에 달고 다녔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많이 봐왔다. 일례로 내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에서는 해마다 해외 선교를 위한 모금 대회가 있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약정서의 이름과 금액을 일일이 불렀다. 존스 씨 500불, 자 여기 보십시오. 샌더슨 씨 가족 2000불,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박수를 치며 아멘으로 화답했고 샌더슨 씨 가족 얼굴엔 희색이 만연했다. 어린 나 역시 그렇게 남들 눈에 띄고 싶었다. 해외 선교 촉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어서였다. 한 번은 1센트짜리 동전이 든 커다란 가방을 앞으로 끌고 나갔다. 목사님은 순서를 중단하고 나를 칭찬하며 기도까지 해주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드디어 보상을 받은 것이다. 오늘도 그런 유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영리 기관에 고액을 기부했더니 수혜자 측에서 나를 기관장 클럽에 올리고 기관 소식지에도 내 이름을 굵은 글씨로 내보냈다. 특별 선정된 기부자들한테만 보내는 듯 싶은 우편물이 기관장 명의로 날아왔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달콤한 편지와 감사의 선물을 한껏 즐겼다. 마치 내가 도량 넓은 의인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단,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이었다. 평생 율법주의와 싸웠던 레오 톨스토이는 외면에 치중하는 종교의 약점을 잘 알았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의 책 제목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외면적 규율 내지 도덕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성취의 만족감에 젖을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만들어내신 일이 없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포괄적 계명의 견지에서 볼 때 성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화 있을진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극단론으로 굳어질 때가 많다. 나는 불용의 영역을 넓히려 하지 않는 율법주의를 본 적이 없다. 예컨대 모세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존 613개의 규정에다 수단 추가 조항을 달았다. 대랍비 엘리에셀은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횟수를 보통 노동자, 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뱃사람 등 직업별로 규정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행동 하나에만 붙인 추가 조항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당나귀를 타는 것은 안식일 규율을 어기는 일이 아니지만 속도를 내려고 회초리를 갖고 타면 동물의 짐을 지우는 죄가 된다. 여자는 안식일에 거울을 볼 수 없다. 혹시라도 새치가 눈에 띄면 뽑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초를 단번에 삼키는 것은 괜찮지만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명한 것이면 무엇이든 거기서 한술 더 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바뀌어 오늘까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GOD라 쓰지 않고 GD라 쓰며 입으로 절대 발음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율법도 안전을 위해 아예 육류와 유제품의 혼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그로 인하여 유대교 아파트, 병원, 양로원 등에는 지금도 육류용 부엌과 유제품용 부엌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 바리새인 규율에서는 아내 아닌 여자와는 말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으로 변했고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가다 벽에 부딪혀 피가 나는 유혈 바리새인은 거룩함의 표시로 붕대를 감고 다녔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극단론이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때가 덜어 있었다. 4세기경 수사들은 빵과 소금과 물만 먹고 살았다. 어떤 수사는 몸을 납작 구부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손바닥만한 방을 만들었는가 하면 10년을 원형 새장 같은 곳에 들어가 산 수사도 있다. 목축 수사들은 숲속에서 초근 목피로 연명했고 그중 일부는 가시나무 옷만 두르고 살기도 했다. 주행자 시므온은 극단론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37년간 기둥 꼭대기에 살면서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을 매일 1244회씩 반복한 것이다. 자유와 실용주의의 나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극단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쉐이커파는 결혼과 성관계를 금했다.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는 커피와 차를 멀리했으며 자기가 설립한 오벌린 대학에도 후추, 겨자, 기름, 식초 따위의 자극물을 한사코 금하게 했다. 최근 내 친구 하나가 젊은 안식교 교인의 장례식 설교를 맡은 일이 있다. 그 죽은 교인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어떤 건지 따지다 그만 굶어 죽은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예수님은 극단론 자체로 인해 바리새인들을 흠잡지는 않으셨다. 사실 그들이 먹는 음식이며 손 씻는 횟수 따위가 그분의 관심사였다고 볼 수 없다.
그분의 관심사는 그들이 남들에게 극단론을 강요했다는 것과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시한 채 사소한 것에 치중했다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쓰는 향료에 11조를 들인 서기관들이 팔레스타인의 불의와 압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비난하는 자들은 아픈 사람보다 율법 규정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최악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리새인들은 유월절 전에 빌라도의 궁에 들어가지 않으려 궁리했고 십자가 처형 날짜에도 안식일 규정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했다. 인류 최악의 범죄가 율법 세목의 엄격한 준수하에 행해진 것이다. 나는 현대에서도 사소한 것으로 흐르는 율법주의 성향의 신뢰를 많이 보았다. 내가 자라난 교회는 머리 모양, 보석, 록 음악 등에는 할 말이 많았지만 인종 간 불이나 남부 흑인의 곤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신학대학에서도 역사상 최악의 죄에 해당될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치마 길이 재느라 바빠 핵전쟁, 인종차별, 세계기아 등 당면 과제를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만나본 남아공 학생들의 출신 교회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껌도 씹지 못하고 기도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되며 청바지를 입으면 신앙을 의심받는 곳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들이 흑백 분리 정책을 열렬히 옹호했다. 1934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침례교 연맹 회의에 미국 대표로 파견된 사람이 히틀러 정권의 실상을 이렇게 보고해 왔다. 음란물을 판매할 수도 없고 지저분한 영화나 깽영화를 볼 수 없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독일은 유대인 및 공산당 서적을 태우면서 엄청난 분량의 부도덕한 책과 잡지도 함께 소각했습니다. 이 대표단은 또한 히틀러를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여자들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포르노를 반대한 지도자로 두둔했다. 1930년대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1960년대 남부 근본주의자들과 1970년대 남아공 칼빈주의자들에게 손가락질하기는 너무 쉽다. 두려운 것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 그들처럼 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어떤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있으며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의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실까? 코걸이일까? 도심의 부패일까? 따분한 음악일까? 세계 기아일까? 예배 형식일까? 폭력 문화일까? 여러 기독교 대학을 정기적으로 돌며 채플 강사로 섬기고 있는 저자 토니 캠폴로는 주제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런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일이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만 명 이상이 아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깟 엿같은 일에 신경도 안 씁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오늘 당장 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지금 막 내가 나쁜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설교 후 토니는 대학 총장이나 교목으로부터 불경한 단어를 지적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들이 편지에 세계 기아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자랄 때 죄로 여겨지던 많은 행동은 지금은 다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일상사가 되었다. 그러나 표현 양식만 바뀌었을 뿐 율법주의 정신은 달라지지 않았다.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을 풀어 쓴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을 쳤다 하는 이유로 자칭 이단 파수꾼의 표적이 되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성훈련에 관한 저서에 명상 등의 단어를 썼다가 뉴 에이지로 몰리기도 했다. 척 콜슨은 가끔 불신자도 수상자로 뽑히는 종교 발전에 대한 템플턴상 수상을 수락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는 지금껏 받아본 편지 중 가장 끔찍했다고 내게 말한 바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외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면을 쓴다는 뜻이다. 그것은 본래 좋은 인상을 주려고 얼굴을 꾸미는 사람을 뜻한다. 내 경험상 위선이야말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가정의 가치관 운운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포르노 비디오 대여, 이혼, 아동학대 등의 비율은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율법주의는 본질상 위선을 부추긴다. 내면의 진상을 은폐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캠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터득한다. 외면을 강조하면 그만큼 꾸미기가 쉽다. 그것은 내면의 문제를 억압하거나 숨기면서 겉으로만 따라가는 것이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오랜 후 나는 일부 동창생들이 학창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깊은 소요, 우울증,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때는 온 신경이 주변 행동을 따르는 데만 가 있었던 것이다.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자 즉벌이 임한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사다. 이 부분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 그 돈의 상당량을 교회에 바쳤다. 다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다.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 땅값을 전부 바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신앙을 거짓으로 꾸민 셈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무서운 처치는 하나님이 위선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잘 보여준다. 내 생각에 위선의 해결 방안은 완벽 아니면 정직 두 가지 뿐이다. 그러나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완벽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안은 회개에 이르는 정직이다.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살인, 외도, 배반 등 어떤 죄든 다 덮을 수 있다. 정의상 은혜란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선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가면이 떨어지면 위선이 은혜를 기피하기 위한 정교한 책략이었음이 밝혀진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책망은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율법주의는 교만과 경쟁심을 부추긴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의 빛으로 드러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대신 비전을 제안하여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피차 힘자랑을 하려다 보니 세상 전반은 물론 진짜 적과도 접하지 못하고 말았다. 나는 회복되고 있는 율법주의자로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율법의 의미를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계속 새 규율을 만들어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함을 성취의 수단이요 지위 획득의 방편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만을 정죄하셨고 또한 어떤 죄, 미움, 물질, 정욕, 이혼은 괜찮고 어떤 죄, 살인, 간음, 안식일 규정 위반은 불가한 것으로 등급을 매빈 이분법적 신앙을 정죄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름대로 괜찮은 죄와 불가한 죄를 구분한다. 악독한 죄만 피하면 그런대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을 느낀다. 문제는 악독한 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중세시대에 이자를 받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였다. 이자를 받는 유대인들을 징발해 고역을 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신용카드, 주택저당 대출, 상호기금 계좌 같은 것을 일말의 죄책감 없이 잘도 사용한다. 7대 중죄 목록에는 폭식, 시기, 영적 나태 혹은 우울도 들어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성적인 죄가 단연 으뜸으로 꼽혔다. 부도덕이란 말이 아예 성적인 죄를 뜻할 정도였다. 내가 자랄 때는 이혼과 음주가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 전혀 다르게 접근하셨다. 그분은 죄를 중대한 것, 덜 중대한 것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청중의 눈높이를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높이셨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 이사야는 다소 지저분한 표현을 써서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했다. 이는 문자적으로 때 묻은 속옷이라는 뜻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은혜에 관한 한 중죄인일수록 이점이 있다. 저술과 그레함 그린은 부도덕에 빠지고 나서야 신앙이 깊어졌다고 고백하곤 했다. 그제서야 교회에 나가 절박하게 죄를 고백했던 것이다. 변명도 없었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구실도 없었다. 탕자의 비유에도 유사점이 있다. 탕자는 발 딛고 설 힘도 영적 교만의 근거도 전혀 없었다. 영적 경쟁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재도 실패였다. 은혜 말고는 기댈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착실한 형에게도 똑같이 임했지만 이 아들은 무책임한 동생과의 비교에 빠져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했다. 신앙의 경쟁은 처음엔 최선의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엉뚱한 쪽으로 가게 만든다. 그 자체가 은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은혜의 입구는 올바른 행동이나 거룩함이 아니요 오직 회개뿐이다.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은혜다. 어거스틴이 배를 훔친 이야기가 기억난다. 어거스틴과 친구들은 훨씬 맛좋은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오로지 배 서리를 금하는 동네 아저씨의 경고를 어기기 위해 꼭 배나무를 털어야 할 것만 같았다. 66쪽짜리 규율집이 지배하던 대학에서 4년을 보내고 보니 이 괴현상이 이해가 간다. 나는 반항하면 안 된다는 삼엄한 경고를 귀따갑게 들으면서 반항을 배웠다. 나의 미성숙에도 분명 원인은 있겠지만 단지 강요된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측 요구에 저항하고 싶은 유혹이 늘 있었다. 규율집에서 턱수염 금지 조항을 읽기 전에는 턱수염을 기르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퀸은 촘촘하게 짠 그물일수록 구멍이 많다고 했다. 가톨릭 법규집 2414개 조항의 순명을 서원한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에너지가 복음사역이 아니라 법규를 지키거나 피해가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도 바울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우 개인적으로 내게 부담이 되는 율법주의에 대한 마지막 불만이 한 가지 있다. 앞에서 교회에 편협한 율법주의 때문에 신앙을 버린 친구들 이야기를 했다. 우리 형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 첫사랑의 여자와 관계를 끊었는데 이유는 자신의 율법 기준상 여자의 영적 수준이 양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30년 동안 그 철갑 도덕론에서 벗어나려 애썼고 여태 하나님에게서도 벗어나 있다. 율법주의는 하나의 하위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 사는 우리는 하위 문화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임을 잘 안다. 자녀들이 집안의 언어와 유산과 전통을 버린 채 현대 미국 청소년 하위 문화를 쫓는 모습을 지켜본 이민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규율과 가치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지켜본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율법주의가 있어서 배교가 쉬워지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개혁가 사무엘 휴크는 정신병 치료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당시 정신병원에서는 미친 사람을 벽에 사슬로 묶어놓고 구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벌을 가하여 내면의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반면 튜크는 환자들에게 다가회나 교회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무도 그들이 정신병자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도 남들 입는 대로 똑같이 입혔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튜크는 정작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외관상 행동이 어떻든 그들은 여전히 정신병자였다. 어느 날 나는 내가 튜크의 환자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릴 적 교회에서 올바른 몸가짐을 배우고 신학대학에서 좀 더 깨인 지식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깊은 병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다. 외관상 행동은 꽤 통달했지만 내면의 병과 고통은 그대로였다. 한때 나는 어릴 적의 믿음을 버리기도 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당신이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규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임을 친히 놀랍게 계시해 주셨다. 나와 함께 반항했던 친구들 중 교회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에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다. 하위 문화의 온갖 사소한 규율에 묻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다. 로버트 파라 케이포는 말한다. 교회가 오랜 세월 우리에게 실수의 두려움만 심어주고 결국 우리를 잘못 배운 피아노 교습생처럼 만들어 놓았다. 주 관심이 음악 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 없이 창피당하지 않는 데 있다 보니 피아노를 쳐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야 은혜의 선율을 듣게 됐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내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나의 율법주의적 성장 과정을 되돌아본다. 솔직히 내가 코수염을 기르든 말든 하나님은 별로 개의치 않으실 것이다. 바지에 지퍼를 달든 아니면 아미쉬 일파처럼 단추를 달든 개의치 않으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나는 규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도 보았고 규율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도 보았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도 자기가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은혜의 복음의 선율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다. 지금까지 율법주의 이야기를 한 것은 개인적으로 거기 부딪혀 멍든 탓도 있고 또 율법주의가 교회에 정말 강력한 유혹이 된다는 내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율법주의는 신앙의 곁길에 서서 더 쉬운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스트립쇼 무희와도 같다. 신앙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약속하며 치근덕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테일러 대학교 총장 제이 캐슬러한테서 자신이 접한 율법주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10대 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직후 그는 새로 부여된 온갖 규율에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어지러운 마음으로 인디애나주 집 뒤뚫러 걸어나가니 충실한 콜리 애완견 레디가 물빛 반짝이는 잔디에 드러누워 신나게 뼈를 갈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레디야말로 자기가 아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디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극장에도 가지 않고 춤도 추지 않고 항의 시위도 벌이지 않았다. 누구를 해치지도 않고 순하고 얌전했다. 그 순간 제이는 자기가 예수님이 부르신 자유와 열정의 삶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깨달았다. 언뜻 보면 율법주의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운 길이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사랑의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 이웃집 침대를 범하지 않는 것은 쉽지만 생생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세금 납부는 쉽지만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는 어렵다. 자유 안에 살려면 늘 성령의 인도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잘한 일보다는 미처 못한 일을 의식하게 된다. 위선자처럼 행동의 가면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만한 비교로 몸을 가릴 수도 없다. 개혁주의 신학자 그리샨 메이처는 말했다. 율법을 낮게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을 높게 보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 율법주의의 궁극적 결과는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이다. 흔히 엄격성이 더한 교단이나 기독교 기관을 더 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밥 존스 대학과 휘튼 대학의 차이, 메노파와 남침례교의 차이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미미할 뿐이다. 비유를 감안할 때 지구 표면이 당구공보다 매끄럽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과 태평양 심곡의 차이도
지구상에 사는 우리한테나 거창해 보이지 안드로메다나 화성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 집단 간의 사소한 행동 차이도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기만 한 규율도 두더지가 파놓은 흙두둑에 지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낼 수 없다. 그것은 선물로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이고 완벽하여 아무도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명백히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 도달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다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 죄의 해답은 더없이 엄격한 행동 규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